오늘부터 하이트진로가 생산하는 주류 제품의 출고가가 6.95%로 인상됩니다. 주류 업계가 출고가를 올리면서 편의점이나 마트, 술을 파는 업체들이 잇따라 판매가를 인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소주 가격은 5,000원인데 6,000원에서 7,000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맥주 가격도 병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르게 되면 소맥을 먹을 경우 가격은 13,000원에서 최대 15,000원이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로 인해 연말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소주 가격이 오르면서 소주와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소주와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대한 과세 표준에 기준 판매 비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준 판매 비율은 개별 소비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데요. 앞서 기준 판매 비율은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난 7월 도입됐습니다. 제조장 반출 가격의 기준 판매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소주나 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